올해 경남의 항공산업은 KF-X 사업과 소형 헬기 사업의 수주로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항공정비 MRO 유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18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카이는 최근 방위사업청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KF-X 체계 개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카이는 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소형 헬기 사업도 맡아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신규 개발 사업을 카이가 잇따라 수주하면서 협력업체들도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등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소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반면 연초부터 추진했던 항공정비 MRO 유치 사업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로서는 경남과 충북 가운데 어느 곳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사업자 선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이 부분 보완해야 될 것들이 아마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들을 자체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딴 수주로 호재를 맞은 경남 항공산업이 앞으로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산업으로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